지금 수조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수조는 저희가 이제 새로 텀 제작을 위해서 새롭게 저희랑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수조인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수조보다 같은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을 했지만 훨씬 더 투명도가 향상된 모습이라서 실제 이 수조를 봤을 때 이 수조의 어떤 전체적인 체감되는 느낌이 정말 팝업되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정말 깨끗해서 이 투과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시연성이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고요. 지금 전체적인 조명의 시스템은 오펙을 센터에 배치를 하시고 앞뒤로 오펙 바를 또 설치를 하셨고요. 그 양쪽 옆에는 라디온을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정말 헤비한 조명인데, 아마 이 정도 세팅을 하셨으면 실제 사용하시는 출력은 30%만 쓰셔도 아크로까지 다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사각을 정말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투자를 많이 하신 세팅입니다. 정말 차로 따지면 포르쉐를 타고 시속 60으로 정속주행을 하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차도 좋아하시죠? 네. 야, 근데 진짜 이 사장님 수조는 정말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수조네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이 시장에서 되게 큰 축인 것 같아요. 네. 이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계를 쓰는 거. 조명도 조명인데, 야, 이 수류 모터가 지금 MP42 총 6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한쪽에 3개씩, 이쪽에 3개, 그리고 또 이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 모터도 엄청나게 많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좌측에 한 개, 반대쪽 우측에 한 개, 이렇게 총 두 개의 VCA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류도 엄청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수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썸프의 모습이고요. 지금 왼쪽에 배전함이 제작이 되어 있고, 양말 필터는 립팩토리에 자동 양말 필터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추가로 양말 필터를 사용하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 필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다시 또 수동 필터를 통해서 2차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키머는 RD5가 적용된 버블킹 디럭스 25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립팩토리의 도징 펌프 4구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썸프는 도징앱이 이쪽에 들어가고 마린코스트 스카이라인 셋업으로 이렇게 설계돼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장비는 리팩토리의 베이스 펌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머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RD5의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건데, 42W, 1.7A, RPM까지 표시되고 있죠. 그리고 볼텍의 컨트롤러들이고요. 지금 이 수조는 저희가 배관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매니폴드가 4구가 적용되어 있고, 냉각기, 리액터 2개, 다른 하나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리액터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마린코스 스카이라인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출수구는 2개로 유니언과 볼베브를 적용을 해서 출수량을 조절하실 수 있게 세팅됐습니다. 이건 이성희입니다. 잘 나왔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자동 양말 필터와 수동 양말 필터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이게 가장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쓴 포인트다. 자동 양말 필터의 하우징을 새롭게 오 커스텀을 했습니다. 그랬어? 파이프가 많은 경우에 유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렇지. 그 파이프가 하나로만 받아야 있어요. 되는 거잖아. 원래 다 양말 필터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스카이라인에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개의 배관으로 들어와도 네. 물을 다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와, 근데 이 스키머는 진짜 살벌하다. 거품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몇 프로인지 지금? 지금 한 전체 출력에 한 70%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그런데도 이렇구나. 아무튼 버블킹은 정말 살벌하네요. 아질산은 좀 올라가고 있고 암모니아는 0.15. 암모니아가 나온다. 아, 암모니아 넣었어요. 아, 넣으셨어요? 처음에 세팅할 때 지금 터보 스타트 아, 그것까지 넣으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상당 기간 가겠는데요? 나쁘진 않아요. 네네. 나쁘진 않은데 아마 이게 지금 이 암모니아 자체도 계속 질산염으로 치환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사장님은 지금부터 그냥 환수 사이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환수를 이제 네, 계속 예, 네. 그냥 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환수해 버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는 2로 시작했다가 예.
1.6대다가 어제 보니까 0.1로 오늘 아침도 0.1로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건 2ppm으로 시작하면 네네. 그냥 걔네가 자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질산염이 60ppm 이상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플러스 60으로 갈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환수를 그냥 계속 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장님은 지금 그냥 스키머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스키머 돌리시면서 그냥 환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상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마린코스트 스카이라인 커스터마이징 탱크 전체적인 셋업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수조 너무 멋있는 수조이고요. 정말 좋은 장비들과 좋은 셋업이 들어간 수조이기 때문에 수조도 잘 나왔지만 워낙에 기본 구성도 탄탄한 수조라 나중에 멋진 수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린코스트에서는 단순히 수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함께 고려해 드리고 세팅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세팅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마린코스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